안혜옥 회장님이죠. 전 태권도 연맹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이셨던 안혜옥 회장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다시 또 불구속 기소가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했던 안혜옥 회장님의 사건과 서울 북부지검에서 고소했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이 돼서 아마 재판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열린공감TV 보도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만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정의롭다고 얘기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그런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등은 전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아주 언론 탄압 코스프레 뒤에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진구는 또 방송에 나가서 뭐 매체에 나가서 자신이 두려워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매번 바뀌죠. 항상 그 덧탐사의 말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항상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저 정천수 집에 압수수색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네, 더참사는 정천수가 그 압수수색 목록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팔았다. 그리고 지난 2, 3차 경찰 조사에서 정천수가 기자들을 팔았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명단을 넘겼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가 저만 됐거든요. 자신들이 기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막 언론 탄압 코스프레를 하고 민주당의 의원들을 부추겨서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고 외신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회견도 하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만 막상 저 정천수 PD만 기소가 되고 나니까 말을 또 바꿉니다.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은 정천수가 자승자박에 빠졌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라고 하면서 말을 또 바꿉니다. 그러면서 어젠가 그젠가는 강진구가 모 매체에 나가서 김건희가 자기가 무서워서 자기를 뺐다. 과대망상증에 빠져있는 사람 같아요. 김건희가 자기가 무서워서 기소를 안 하고 뺐다. 과대망상증에 빠져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저 정천수만 기소를 한 이유는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검찰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공감TV라는 언론사의 대표였죠.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사의 대표가 기소가 된 사례가 없답니다. 한 뭐 유명한 기자님께서 쭉 찾아보니까 사례를 찾아보니까 기자들이 기소가 된 사례는 되게 많은데 에 반해서 언론사 대표가 혹은 사주가 기소가 되는 사례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일 수도 있죠.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열린공감TV를 언론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언론사로 봤다고 하더라도 작은 언론사였기 때문에 대표만 기소해서 이른바 상징성 기소를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상징성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면 막상 재판 자체를 치열하게 다툴 만한 사안이 없는 거죠. 공소장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공소장의 내용을 봤다라고 말하는 또 취재원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 취재원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자면 공소장 자체가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은 제대로 된 그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 있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형태로 간에 재판부에서 1심에서 뭐 무죄가 나든 뭐 최하 벌금형이 나든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경우에 만약에 무죄가 나게 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또 이제 항고를 해서 2심, 3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질질 사건을 끌어서
2, 3년 뒤에 가갖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열린공감TV가 결국은 기소가 됐다라는 언론플레이, 그 언론플레이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막상 이제 그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재판 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재판 자체가 19금 재판이 될 겁니다. 19금 재판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그만큼 저도 자신 있고 아내오 회장님도 자신 있고 일명 세러니로 알고 계시는 김모 씨도 자신이 있습니다. 19금 재판이 될 겁니다. 아마 김건희 씨가 본인 스스로 창피해서 취하를 할 정도로 아마 19금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현재 그 안혜옥 회장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북부지검에서도 기소가 됐지만 서울중앙기소와 함께 병합을 해서 아마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안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센언니하고 저하고 세 명이 한 재판부에 서서 나란히 서서 세 명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뭐 한 명씩 한 명씩 별개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재판부가 아마 같은 재판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한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안내용 회장님이 경찰의 그 서면 조사를 받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조서를 이제 제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 조서가 공개가 됐죠.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썬데이 저널 거기서 아마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그 경찰 진술서는 본인만이 회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만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열람을 신청해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 아니면 변호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안내용 회장님은 그 조서를 신청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내용 회장님의 그 경찰 조서는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조서가 공개된 게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왕 공개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죠. 보셨고 그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한데요. 안혜용 회장님이 이제 조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서 당시 줄리로 활동했던 김명신의 결혼식과 최은순이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혜용 회장님은 1999년 3월 28일 지인이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면서 일요일인데 너무 일찍 전화해 미안하다 하길래 진순이니 무슨 급한 일인가 물어보니 줄리가 결혼한다 하였고 노보텔 앰베서더. 제가 이 진술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노보텔 앰베서더에 와서 결혼식도 보고 여러 지인이 외국에서 왔으니 만나자고 하였는데 진술인이 노보텔을 모텔로 잘못 알아듣고 김명신의 엄마가 부자인데 왜 모텔에서 결혼식을 하느냐고 물으니 지인이 모텔이 아니라 노보텔이라며 최고급 호텔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저희 열린공감TV의 찐팬이라시면 과거에 저 정천순 PD가 김명신 씨가 과거에 아산병원의 산부인과와 노보텔에서 결혼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방송했던 보도를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 제보자들, 두 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김명신 씨가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노보텔에서 1993년 가까이 무렵에 결혼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관련된 의혹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진술인이 독신이라 수십 년간, 그러니까 그 안 회장님이 독신이시거든요. 수십 년간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청첩장을 보내는 놈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공연하였기에 마뜩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지인들이 왔다기에 참석하기로 한후 휴일이라 태권도 연맹의 전팀을 호출하기가 미안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노보텔 엠버서더 가자면서 다시 한번 노보텔입니다 라고 다짐하니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드물고 엠버서더 노텔 또는 엠버서더 호텔이라고 부르는 분이 많아서 어떻게 부르던 택시기사가 잘 알아들으니 걱정 마라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끝으로 그러니까 안회장님은 이 김명신 씨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참석을 하셨던 거죠. 결혼식을 끝으로 최은순, 김명신, 줄리아 모녀와의 인연이 끊어진 것이고 97년 5월 7일경에서 99년 3월 28일까지 약 2년 동안 줄리를 지금의 기억만으로 무려 11번이나 만났던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을 무려 11번을 만나면 기억을 못할까요?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무려 11번이나 봤다라고 하면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안 회장님은 기억을 줄리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안 회장님 입장에서는 줄리, 김명신, 최은순이라는 그 두 모녀가 뇌리 속에 깊이 박혀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열린감TV에 나오셔서는 김명신이가 줄리로 활동한 게 맞다 정도만 방송을 하신 거죠. 증언을 해주신 거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인 즉슨 김명신 줄리에 대한 사생활을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 게 본인도 부담이었고 굳이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두 번 정도 본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마당에 있으니 안 회장님이 좀 화가 나신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고발할 수가 있고 고소할 수가 있는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1번이나 봤던 사이인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지 안 회장님 입장에서는 무척 화가 나셨던 겁니다. 만약에 안 회장님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약간의 두려움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안 회장님은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는 무도인입니다. 태권도로 오랫동안 수련해 오신 무도인이세요. 남자 중에 남자시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두 모녀를 그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경찰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차마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내기도 굉장히 창피하고 쑥스러운 그런 이야기까지 진술서에 깨알같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2020년 8월 4일날 저희 열린감TV가 2020년 9월 6일날 언론 법인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법인화가 되기 한 달 전에 저 정천수 PD가 혼자 단독으로 취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취재했던 내용은 수상한 전시회, 부제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이끈 전시회들이라는 내용이었고요. 당시 약 13만 9천 명 정도가 봤었는데요. 열린감TV가 이제 이후에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시는 약 2,000명 정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수상한 전시회라는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 10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란 말이 있다. 예술가들은 어떨까? 세계적으로 미술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미술작가를 시아갈, 로댕, 반고흐, 피카소, 클림프 등을 든다. 그들은 살아생전엔 어떠했을까? 이 중 반고흐는 37년의 짧은 생애 중 10여 년의 작품 활동에서 유화 작품은 880여 점을 남겼다. 그러나 당대 비평가들로부터 고흐의 색채는 야만적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 생전에 붉은 포도밭이 1890년 브렉시엘 전시회에서 400프랑 약 30달러에 팔린 게 유일했다. 우리 돈 3만원 정도이다. 반 고흐의 작품은 그가 죽은 후 100년 가까이 돼 세계 경매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고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2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작품 해바라기가 3,900만 달러라는 최고가로 일본 손해보험사인 손보 재팬에 낙찰됐고 같은 해 11월 소도비 경매에서 북구시 5,390만 달러 우리 돈 약 635억 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1998년에는 반 고흐가 말년에 어머니의 선물로 그린 자화상 수염 없는 예술가의 초상은 7,150만 달러 약 657억 8천만 원의 경매가 됐다. 1990년 의사 가시아의 초상은 8,250만 달러 약 972억 원에 일본 굴지의 제지업체 명예회장 사이토 료에이에게 돌아갔다. 이 영상은 2년 전에 2020년 8월달 2년 전에 만든 겁니다. 반 고흐의 그림값은 매년 치솟아 소도비는 2002년 자산재평가 과정에서 해바라기의 감정가를 8천만에서 1억 달러로 평가했다. 작품 한 점에 무려 천억이다. 살아서는 3만원의 작품이 팔린 것이 유리했던 사람. 죽어서 그의 작품이 몇천억이든 그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작품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천박하다고 말하는 예술인들 또는 애호가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예술계 대다수 예술인들은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빈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심지어 하다못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들어오는 인부들조차 인건비를 받아가는 데 반해 예술인들은 단 이론 한 장 인건비라는 것이 책정되지 못해 예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단 볼멘소리도 나오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예술인들의 예술 노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들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찌됐든 긍정적 측면에서는 그나마 전시회는 필수 불가일 듯하다. 그마저도 없다라면 신진 예술인들이나 중견 예술인 등이 삶을 영위해가는데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술 전시를 자신의 이익 또는 회사의 수익 제고를 위한 이벤트로 활용하는 인연자들의 꼼수와 횡포이다. 과연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유치하는 것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문화 촉매일까? 오래전부터 예술인들의 작품은 소장의 가치보단 있는 자들의 재산 증식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마치 금괴처럼 말이다. 가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 희귀성과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재판매를 위한 수익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훌륭한 작품은 누군가의 손에서 팔려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가고 또 그 누군가가 대파는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으며 그것을 통해 수익성을 노리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국내 미술계 영향력 1위 인물로 매년 꼽히는 사람이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을 꼽기도 한다. 영화 산업에 블록버스터라는 것이 있듯이 전시계 또한 블록버스터 전시가 생겼다. 2000년 초반부터 폭넓은 계층의 관객을 타켓으로 하는 대형 전시의 형식은 미술관들이 변모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면에 내세워 기획사와 미술관의 수익 사업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대형 전시는 곧바로 돈인 것이다.
블록버스터 전시의 목적은 돈이며 교육과 오락은 핑계이며 포장이다. 그리고 막대한 홍보효과, 매체의 과대 선동과 소비주의를 낳는다란 평가도 있다. 이런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단 막대한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계에서 많은 신망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어야 예술작품은 곧 신용으로 귀결되는 예술전시계의 대형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술작품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철학,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예술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해야 작품을 고르고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2004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샤갈전 아트샵 같은 경우는 서울 50만, 부산 16만 명을 합해 총 66만 명의 관람객이 동원되어 입장 수익만 35억을 벌어들였다. 당시 작품 대여료, 운송비, 보험료 등 유치 비용에 20억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미술관에게 명예와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자 이 같은 블록버스터 형식의 전시가 붐을 이루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블록버스터 전시 기획은 평균 2년여의 시간을 소요한다. 최소 1년간의 기획, 정보 수집 등의 사전 준비와 1년간 전시 실행, 기획 후 작품을 찾아 빌려오고 작품을 설치하며 홍보 교육 등의 순서를 거친다. 전체 운행을 위한 예산은 총 예산의 최소 35%를 협찬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고 70일 이상의 전시 그리고 1만원 이상의 관람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자, 방금 말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찬금이다. 작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보험료이다. 작품에 대한 손실, 망실 등의 막대한 책임을 보험료로 책정한다.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런 비용을 협찬금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대형 전시를 이끌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신뢰 및 믿음이 없다라면 막대한 비용을 서스럼 없이 협찬할 수 있을까? 즉, 대형 전시계에 오랜 신망을 쌓아왔거나 또는 홍라이 씨처럼 대기업 회장 사모님쯤 돼야 가능할 수 있단 것이다. 여하간 블록버스터 전시는 대중을 위한 문화 확산이란 허울 좋은 이면 뒤에 유치사의 기업과 언론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된다. 블록버스터 전시는 웅장, 인기 있는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유치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직간접적인 수익, 인식, 명성 등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된다. 미술 전시계와 예술계에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 등장한다. 김건희. 고바나 콘텐츠라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 투자하는 업체가 생겼다. 관련 업계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전시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으며 하다못해 유명 미술대학 출신들조차 그녀를 몰랐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대형 전시를 이끈다. 오랜 중소 전시를 통해 노하우, 즉 경험을 축적한 후 내실을 다지고 대형 전시를 기획하는 일반 기획사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2007년 코바나 콘텐츠 대표에 오른 지 1년 만에 2008년 까르띠에 소상품전이란 대형 전시를 이끈다. 당시 김건희 씨는 2007년 전후 대한민국 검사들 중 가장 꿀보직이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와 동거한다란 소문이 자자했다. 검찰총장으로 이르는 지름길을 걷고 있다고 소문이 났던 검사였다. 바로 양재택 검사이다. 그런데 그녀가 그 검사와 헤어지고 더 막강한 끈을 잡았단 소문이 돌았다. 대검찰청 중수과장과 사귄다란 소문이 난 것이다. 2009년 앤디 워홀 위대한 세계전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미스 사이공이란 세계적 뮤지컬을 유치하고 연이어 그녀는 드디어 2010년 12월 서울대와 SBS 출신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상무이사로 영입한 후 대망의 샤갈전을 유치한다. 무려 3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이끈 초대박을 터뜨린다. 이것을 계기로 미술 대형 전시계에 그녀의 이름을 날린다. 그래서일까? 아무런 대형 전시 경험이 없었던 김건희는 이 전시들을 이끌기 이전인 2008년 10월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다.
그리고 당시 김건희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대 조용대학 영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하지만 국민대 해당 학과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다. 어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김 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서울대에서 공부했다고 공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개조차 사라졌다. 왜일까? 왜 그녀는 자신의 학력을 공개해 놓았다가 지금은 삭제를 한 것일까? 그리고 김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는 등기부등본상 2007년 주식회사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이후 상호가 매닝카우스, 매닝카후스를 거쳐 2009년 주식회사 코바나로 바뀌었다. 회사 상호를 무려 4번이나 바꾼 것이다. 게다가 사무실도 수시로 옮겼다. 여하간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반고우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여러 유명 전시를 주관한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등에서 막대한 협찬을 이끌어낸다. 전시회 협찬 기업 하나 따기도 힘든 업계 실정에서 협찬 기업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 같이 무려 12곳에서 16곳이 넘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협찬을 끌어온 전시회들이다. 김건희 대표가 기획한 전시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표될 무렵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무려 12곳이나 불어났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YG의 빅뱅 멤버들이 홍보를 해줄 정도로 정관계 연예계와 친분을 쌓으며 신데렐라가 된다. 빅뱅 멤버 탑은 군 입대 전 김건희가 주최한 르꼬로 비에지의 전시회에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했다. 김건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10원도 안 받고 무료로 참여해줬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획사가 YG 멤버들을 10원도 안 주고 참여시킬 수 있을까? 당시 협찬 기업들 중 일부는 검찰 때문에 몸이 달아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여러 사건으로 검찰의 힘이 필요했던 곳들이었다. 그중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가 주최한 전시회 12개 중 무려 10개의 후원 및 협찬을 했다. 김 씨가 주최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 대부분에 도이치모터스는 후원이나 협찬을 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고노수 회장은 김건희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주고 전시회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 그것은 단순히 호의에 따른 것이었을까? 한번 대형 전시를 기획하려면 최소 30억에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들며 이 중 20%는 문화기부금이나 작품 보존 처리, 수리비, 20%는 작품 포장, 케이스, 운송비, 20%는 보험료, 나머지 40%는 한국에서 전시 진행하는 데 들어간다 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모두 현금 협찬이나 후원으로 처리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김건희에게 협찬을 했던 것일까? 윤석열 총장은 평소 법과 원칙을 소신이라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을 내사했지만 결국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고 의혹은 덮여버리고 말았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10년에 걸친 수상한 거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그 의혹은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의 소신이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경찰이 내사한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1, 2년가량 남아있다. 끝으로 대형 전시를 이끄는 수장은 앞서 말한 대로 해당 전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의 말은 관람객과 언론에 곧 해당 전시의 중요성과 위대한 거장의 작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2017년 김건희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꼬르 뷰지의 전시를 유치했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큐레이터가 연이어 설명한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자코메티는 중간까지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을 응축해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작품 워킹맨 그 작품 하나에 그 시대의 그 어려움과 우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현상적 질문을 그 한 작품 안에 그냥 응축해놨다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자코메티 작품 보실 때 중요 작품 찾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 말년기 작품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조각에 생명을 담는 게 가능한가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이 바로 2020년 8월 4일 2년 전에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시퍼런 날이 세워졌던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저 정천수 PD는 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약 14만 명 정도밖에 보지는 않았지만은 저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제가 상당히 많은 전화들을 받았습니다. 걱정된다. 위험하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조심해야 된다. 엄청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때는 우리 열린공감TV에 강진구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희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취재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저 때 2년 전에 저 이야기들이 대선 전국 때 2년 후인 2022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등골이 오싹합니다. 어찌됐든 그때의 그 영상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김명신이란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꿔요. 김건희로 이름을 바꿉니다. 2007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름이 같은 김건희로 이름을 김명신에서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개명하기 전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라는 여러 목격자들이 저 정천수 PD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걸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라마다 르네상스의 그 1층에서 그 좌측 끝으로 그 홀 1층 좌측 끝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선형의 계단이 있었고 그 2층 끝으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쭉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전시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작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작가의 이름이 바로 줄리 작가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줄리 작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하나의 녹취 파일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그 어느 곳에서도 지난 열린공감TV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녹취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들어줘가지고 남마다 르네상스 그 호텔, 르네상스 호텔 그 1층 로비에서 처음에 했던 그 약간 그 사기성 비슷한 내가 그래서 경찰에서는 야매 전시회라고 써놨는 소리 했는데 네. 야매지 그럴까? 네. 지그림도 없어 그게. 야매 전시회를 갖다가 하면서 네. 그때 이제 그 조남무 회장이 김명신 교수가 오늘 그 줄리 작가 그 줄리 작가로 작가라는 예명으로 그 줄리 그 전시회를 한다고 그 선을 해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처음으로 이제 지가 머리에 탁 꼽힌 게 그거라. 그러니까 걔가 편식을 한 게 공간에 콘텐츠고 뭐 맨날 거짓이잖아요. 맨날 그림 전시하고 그 인테리어 하는 거 하고 네. 그 후원 받아 먹는 거 하고. 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주인공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안 회장님도 그 전시회에서 그 이름을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줄리 작가. 그런데 이 줄리 작가라는 이름을 처음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은 안 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저에게 줄리 작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던 분은 정태택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줄리라는 예명을 처음 저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의 호텔 라운지에서 NGO로 활동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줄리라는 이름을 저에게 알려줬던 분들은 그 두 분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줄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나중에 아내 회장님을 통해서 최종 크로스체크가 된 겁니다. 당연히 열린공감TV는 언론 매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차를 두고 2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예, 저에게 줄리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검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크로스체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당시 줄리 작가 혹은 줄리라고 활동을 했던 이 김명시 씨는 라마다 르네상스의 조남욱 회장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 1층, 2층 계단을 통해서 주로 전시회를 열어서 조금씩 조금씩 전시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에서 전시를 하는 정도의 그 커리어만 가지고는 대형 전시를 이끌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대형 전시를 이끌라고 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딱 한 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라이 씨입니다. 홍라이 씨. 그 홍라이 씨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 리움. 삼성 리움이라는 미술관의 관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저 삼성 리움에는 수천억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말들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저 삼성 리움에 있는 작품들만 하더라도 각종 골동부품도 시작해서 그림 뭐 엄청난 작품들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 삼성 리움의 관장이었던 홍라이 씨를 통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블록버스터 전시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면 삼성 리움이 아니면 그리고 홍라이 씨가 아니면 도무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홍라이 씨는 서울대학교 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미대 출신이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EMBA 과정의 총동문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EMBA 과정에 김건희 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제보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홍라이 씨는 서울대 인맥들과 서울대의 그 EMBA 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미술계, 전시계의 인맥들을 넓혀갔고 이 홍라이 씨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바로 김명신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김건희로 개명을 한 이유겠죠. 아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저런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김명신 씨가 홍라이 씨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김건희 씨의 남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되었죠. 상당히 많은 삼성에 대한 사건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홍라이 씨의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친동생 아십니까? 홍석현 중앙홀딩스의 회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스스로 대권주자로 나서기로 생각을 한번 했었다고 말씀드렸던 홍석현 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을 만났던 무속인을 대동해서 만났던 그 홍석현 씨의 누님이 바로 홍라이 씨입니다. 삼성에 대한 많은 사건을 손에 쥐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 사람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을 대고 싶었습니다. 그 선을 대기 위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관계자들을 다 컨택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바로 김명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김명신에게 아크로비스타,
지금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의 전세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 전세를 설정해서 연장을 해줍니다. 계약을. 계약을 연장해주는 그 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삼성에서 대대적인 협찬을 합니다. 바로 김명신, 김건희에 관련된 전시 협찬을 해주면서 김명신 씨를 김건희로 이름을 바꾸게 된 김건희를 대한민국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전시회가 바로 마크 로스코전입니다. 삼성이 협찬했던 마크 로스코전의 전시 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마크 로스코전이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3월 달에 2015년 3월 31일까지 아크로비스타의 김건희 씨의 306호가 전세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이야기를 안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현재 이 아파트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개인 소유의 아파트에 5년 전세권자로 등기를 했는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건희 씨가 세계적인 추상화가로 알려진 마크 로스코존의 단독전을 성공시킬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그렇고 그런 작은 전시회만 했던 사람입니다. 마크 로스코존이라는 게 얼마큼 큰 전시회인지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회에 삼성이 주도를 해서 적극적인 협찬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크 로스코는 거장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고요. 예, 생면 추상으로 알려져 있는 추상표현주의자 작가 중에서 탑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크 로스코의 그 그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분의 모든 그림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립박물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미술박물관에서만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마크 로스코의 그 그림을 어떻게 한국으로 운송해 와서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의문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국립미술관조차에서도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관람하려면 8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감상해야 됩니다. 한 3, 4점 정도만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볼 정도로 굉장히 작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수십여 점이나 한국으로 갖고 올 수가 있었을지 그것은 정말 정말 의문인 겁니다. 마크 로스코전은 현재 보시는 이 오렌지 레드 엘로라는 1964년도에 만들었던 이 작품이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하나로 약 1천억 원 하나로 약 1천억 원 정도에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작품의 그 경매가 1위가 폴 세잔의 카드놀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는데 약 2,622원 정도의 판매가 됐었고요. 2위는 피카소의 꿈, 그 마크 로스코의 오렌지 레드 레일로라는 작품이 약 6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하나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그러한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저 정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그 작품들이 한 점도 아니고 두 점도 아니고 수십여 점이 한국으로 공수되어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이 전시계, 미술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크 로스코의 작품 10여 점 이상이 해외로 발춘된 사례가 아주 극히 손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박물미술관에서조차도 마크 로스콘의 작품은 절대로 해외 반출이 불가한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조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당 보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작품을 한 작품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0여 점 정도 되거든요. 50여 점 정도면 된다는 얘기는 마크 로스코의 전 작품을 다 한국으로 반출시킨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김건희 씨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마크 로스코 전 2015년 3월달부터 6월 28일까지 예술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전시 주관이 바로 코바나 컨텐츠였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바로 김건희 씨의 회사에서 마크 로스코전을 기획을 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이 메인 협찬사가 되었었습니다. 마크 로스코전의 메인은 삼성이었습니다. 왜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사로 삼성이 메인이 되어서 이 행사를 주관했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마크 로스쿠전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당시에 저 마크 로스쿠전을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저 초대된 사람들 중에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라이 씨입니다. 홍라이 씨가 혼자 갔느냐? 아닙니다. 저 당시에 삼성은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삼성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검찰의 막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식소를 모두 대동해서 갑니다. 저 마크 로스쿠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다 대동해서 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크 로스코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라이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지난 2006년 리움에서 마크 로스코 숭고의 미학 전시를 열어 로스코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신세계 이명희 회장, 정유경 부서장과 함께 마크 로스코 전시를 찾았습니다. 앞서 전시 개막식에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로스코의 그림에서 도전의식을 읽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 혜민 스님도 마크 로스코 작품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누구보다 로스코의 전시를 주목하는 건 예술계 인사들입니다. 배우 이영애는 물론 배우 안성기와 영화감독 임권택은 로스코 채플이 재현된 전시실에서 명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크 로스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월간 윤종신 표지를 만들었던 가수 윤종신은 페이스북에 로스코의 글을 올리고 오는 4월호는 로스코 전시를 주제로 래퍼 빈지노와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정도. 로스코의 삶을 다룬 연극 레드의 배우 한명구와 정보석 등도 전시를 통해 시나리오에서는 못 느꼈던 감동과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보셨죠? 저 마크 로스쿠전에 홍라이 씨가 삼성가의 자녀들을 다 이끌고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자리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이부진 씨, 뭐 그 자녀들도 다 끌고 갔죠. 그때 삼성가 여인들이 다 전시장을 찾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보셨나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리포트 당시 주한미대사관 뒤쪽에 보이는 여성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보이시죠? 김건희 씨. 저런 여성이 어떻게 마크 로스코전이라는 그 엄청난 전시를 기획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크 로스코의 작품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김건희 씨가 전시를 했다는 이 마크 로스코, 생면화가의 가장 위대한 거장,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작품당 수백억, 가장 높게 평가된 작품의 보험료가 천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마크 로스코전을 개최했던 김명신이가 들고 왔던 50점은 무려 보험액만
2조 5천억이었습니다. 보험액이 무려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가장 높게 평가받은 작품만 천억입니다. 어떻게 저런 작품에 대한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서 김명신 씨가 전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2조 5천억 원. 그냥 2조란 2조 5천억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참 큰일 납니다. 50점. 전 세계로 50점이 반출되는 게 손꼽을 정도랍니다. 미국 국립박물관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김건희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전시계 듣보잡 같은 한 여성이 전 세계 거장인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전시를 50점을 하는데 무려 2조 5천억에 대한 보험료를 어디서 마련을 했을까요? 어디서? 삼성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성이 아니라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높게 평가받은 작품이 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대회를 만나기 위해서 방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김건희 씨가 방한을 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던 것이 마크 로스코의 도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크 로스코는 러시아에서 귀화한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현재 미국에 있는 미중 국립박물관 워싱턴 DC에 있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마크 로스코의 도록을 선물한 겁니다. 그때 이 도록을 선물을 할 때 바이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미국 국립미술관에서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국립미술관에서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마크 로스코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에 어떻게 김명신이라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다각도로 취재를 했습니다. 전시계에 알만한 사람들, 서울대 출신, 뭐 홍대 출신 유명하신 전시계 사람들을 제가 미술가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취재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 많은 제보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김건희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큐레이터 중에, 그러니까 그 전시를 하는 큐레이터 중에서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의 큐레이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마크 로스코전 정도의 기획을 하려면 수백억 이상 현찰을 들고 있어야 된다. 수백억 이상 현찰을 들고 있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마크 로스코전 전시회는 삼성 리움의 홍라이 씨를 통해야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홍라이 씨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리움에서 마크 로스코전을 전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명신 그녀는 절대로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시계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당시 마크 로스코전의 전시 기획자가 코바나 컨텐츠의 김건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너무 의아해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도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김건희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자 몇몇의 사람들은 홍라이 씨가 밀어준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았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해서 다수의 전직의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하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김명신에서 줄리에서 김명신, 그러니까 김명신이 줄리였죠. 줄리 작가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의 홍라이 씨를 통해서 마크 로스코전을 함으로 인해서 샛별같이 혜성같이 전시계에 신데렐라로 급분성하게 된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 정천수는 재판장에 서야 됩니다. 그 재판장에는 저 혼자 서 있을 겁니다. 제 옆에는 강진구도 없고 최영민도 없고 박대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취재했다고 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들은 언론 탄압이라는 코스프레 뒤에 숨어서 잘 안전하게 있습니다. 저 홀로 광야에 서 있듯이 재판장과 함께 재판장에서 안효 회장님과 김모 씨와 셋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재판장에서 저는 떳떳하게 줄리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제가 취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재판장은 아마 이렇게 변할 겁니다. 경고합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부부에게 경고합니다. 그 재판장에서 어떠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든 안혜호 회장님의 입에서 나오든 김모 씨의 입에서 나오든 그 모든 내용은 제가 반드시 생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낱낱이 그 사실을 알릴 겁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재판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진술들의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그 재판장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나도 아마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네. 나는 개인 사생활 그런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확실하게 뭐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저기 그 아까 아마 나라도 전 PD 상상 이상이에요. 그 뭐 상상도 못하면 그거 뭐 완전히 뭐 19금 재판 됩니다. 그것은 19금인데 그 증언하기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에휴 참. 그러고 실제로 그것도 거기다가 그 속에 같이 그 몸담았던 놈이 증언할 놈이 어디 있어요? 얘가 그렇긴 하지. 하고 옛날에 그 시기다 하고 그거를 미친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아, 그러고 뭐 그 처음부터 그 관계 있는 사람이 저명 인사였기 때문에 전부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었는 당시만 해도 그렇죠. 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방금 이 녹취는 다시 한번 재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재판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19금이 될 것입니다.